네,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멈추니 예배가 보이더라. 예배를 멈추니 예배가 보이더라. 정말 저희들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보면 멈춘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회가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본질이 무엇인지 막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 영상의 제목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조금 더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생각해보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특징은? 그리고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일반 현대 교회에서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었고요. 뭐 그래서 한 교회가, 뭐 가정 한 교회가 보통 한 30명 정도 내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이면 됐었는데요. 로마에 있었던 좀 부유한 계층의 집입니다. 여기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있죠. 트리클리니움. 트리클리니움은 여기 침실이 있는 방이고요. 여기 응접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 부엌에서 음식을 해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손님 접대를 하고 여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트리클리니움에서 당시 예배가 드려졌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3355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모여들겠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딱 시간 맞춰 왔다기보다는 저마다 오는 시간이 틀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초대교회 예배 시작은 언제였을까? 초대교회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자유로움을 꼽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의식화되어 있지 않았고, 이분들이 가정집에,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서로 간단히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것을 이들은 예배의 시작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서로 위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제일 위에는 귀족이 있었고 귀족 밑에는 기사. 기사라고 하면은 뭐 은행원이라든지 뭐 그렇게 나름대로 좀 부자가 된 그런 상인들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일반 평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평민들을 자유인. 이 속에는 해방도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가장 밑에 하층민이었던 노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면 덜 중요한 손님들을 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새로운 나라 공동체로서 신분이 없는 그런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정신들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면 먼저 이제 지도자급이 되는 한 사람이 빵을 들고, 빵의 이제 일부분을 떼서 빵을 들고는 식사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찬을 나눌 때도 중요한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누구는 덜 먹고 누구는 더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먹고 남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노예들은 먹고 남은 걸 먹어야 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남녀노소 모두가 똑같이 먹고, 그리고 늦은 사람들, 그 늦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노예들이겠죠. 노예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일찍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배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식사가 먼저 빵을 먹고 나면 포도주 타임이 있겠죠. 포도주 타임이 되면 이건 또 피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요 문단 자체가 초대교회 예배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 그러니까 그 만찬을 하는 시간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술을 과하게 마시면서 방탕하게 행동하지 말라.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은 뭐냐면, 예배 시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만찬의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실현하는 절정의 시간이라는 사실,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식사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타임이 끝나고 나면, 식사 타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 구절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자연스럽게 이제 찬송과 노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선창을 하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시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누가 앞에 나와서 인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공동체적으로 서로 누가 먼저 할것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합창하고 돌림 노래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요. 또 우리는 누가 대표 기도한 사람이 하고, 혹은 누가 안수 기도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먼저 기도를 해요. 뭐 찬양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누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누구는 뭐 5분 하면 누구는 짧게 뭐 1분 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자유롭게 이 공동체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되는 예배의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또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도자급 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풀어줬다고 해요. 이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천주교의 사제 뭐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뭐 그런 사람이 없었죠. 이때는 아직 뭐 신학교나 이런 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성경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술 취하지 말라 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구절이 있고, 다음에 찬양에 대한 구절이 있고, 그 사이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구절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중간에 있는. 자,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해서 서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나누는 예언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권면과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 예배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들의 예배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중심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형식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어떤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었거든요. 철저한 예식과 순서에 따라서 장엄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건 어떤 신비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들린 어떤 여인의 여사제의 춤이나 뭐 이런 춤사위가 벌어졌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서로가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들의 모임을 주관하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움, 일상의 예배, 그런 것들이 서로 공동체 예배 속에 스며들었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사제 중심, 그리고 설교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앞에 나서 있는 인도자 중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느냐, 어떤 설교자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완전 좌지우지 되잖아요. 초대교회 예배 자체는 설교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중심이었냐면 공동체가 중심이었습니다. 공동체. 그 공동체 모임 자체가 예수의 정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셨죠.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신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평화, 이 세상에 없는 자유로움, 이 세상에 없는 사랑.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녹아나오고 절정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운 게 뭐예요? 그리운 게. 그 형식 자체가 그립다기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공동체가 그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면 팀 모임이라든지 조 모임이라든지 교구 모임이라든지 서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시간 떡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고통들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그것 자체가 바로 제일 중요한 예배의 요소,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에 모였을 때 우리가 그 모임들을, 공동체 모임들을, 예배들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